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잡히고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으니까 절대로 사고 칠 생각하지 마라. 끝까지 간다, 형사가. 너를 잡으러. 웨이브 오리지널 국가수사본부 시작합니다. 2022년 9월 부산. 부산 진구 양정동의 한 빌라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빌라 앞뒤 눈이 났죠. 과학수사대가 출동해 현장에 투입되는데요. 담당 형사들은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데 일반적인 현장과는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이제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고 사체 상태를 보고 일반 변사 사건하고는 다르게 형태로 누워져 있었고 엄마 자세 무릎을 꿇고 그대로 절하듯이 네, 이 자세로 이렇게 그렇게 사망하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 상황. 그 오른손 바로 옆에 그 부엌칼이 있었고 그 위 바로 옆에 야구방망이. 턱하고 목하고 이 사이에 이제 자창이 하나 있었는데 그 주변에 약간의 옅은 상처도 보였었거든요. 칼에 찔린 상처인데 이게 이 상처가 치명상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큰 혈관들을 건드리지도 않았고요. 형사들은 피해자들의 모습을 보고 수상함을 느꼈는데요. 엄마 김하나 씨의 자세와 사망에 이르기는 어려운 상처. 이 한정된 공간에서만 지금 혈흔이 발견되고 다른 데 옆에 이렇게 크게 비산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찔렸던 누가 찔렸던 본인이 그 이동 반경이 많아가지고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출혈 이후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고. 자기가 이게 찌르거나 뭐 배에다 이렇게 찌르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이제 누워 있든지 아파서 순간적으로 당한 느낌, 엎드려 있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순간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뭐 어딘가 맞은 듯한 모습. 자살한 사람이 자기 뭐 찌르든 쪼르든 자살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불을 덮어쓰고 죽어 있는 자체가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채림이 방문을 열면 채림이 방 안에만 이제 매가 가득하게 묻어 있고 딸 채림 양은 타박상과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누워 있었어. 이렇게 누워 있었고 이불이 덮여 있는 상태로 꺼멓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서큘레이터 바로 아래 바닥에 채림이가 천장을 바라보고 누운 자세인데 거의 상반신이 불에 탄 상황이었고 눈이 한쪽 부분이 이제 부어 있었고 이도 이제 한 개만 이제 탈골이 됐었고. 후두면 있었습니다. 그런 폭행이 얼굴 쪽에 폭행이 있었다고 하면 다툼이 있었다는 분명한 사실이고 아들은 이미 저 지구대에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을 잘 못 하고 있다. 좀 뭐 떨고 있다. 엄마가 누나 두 명이라고 하거든요. 가족들이 키우던 강아지까지 죽고 아들만 홀로 살아남았는데요. 완전 잔인하죠. 예, 완전 잔인하죠. 참 어린 고등학생 여자의 얼굴을 그 태웠다는 자체가 저는. 사건 초반에는 피해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렸고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탈의 무게를 뒀습니다. 네, 언론에서는 생활고로 인한 가족 간의 범행 또는 자살. 엄마가 채림이를 가격하고 칼에 목을 찌르고 죽는다? 왜? 딸한테 왜? 그러나 수상하기 그지없는 정황들. 이게 엄마가 이 정도까지? 근데 아들은 생존을 해 있었던 상황에서 왜 아들을 두고 딸은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거에도 좀 집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살이죠, 다살. 먼저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아들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이제 접근을 좀 조심스럽게 했어요. 거의 말을 못 했어요. 거의
불 때문에 연기를 많이 마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비틀비틀거리고 벽에 이제 부딪히고 계속 말도 이상하고 뭐 술 취한 사람처럼 이상하고 좀 이상해가지고 그때 뭐 인터넷 검색도 하고 뭐 학교 가는 날은 뭐 한두 시쯤 자고 만약에 그 다음 날 학교 안 가는 날은 더 늦게 뭐 3시, 4시까지 그렇게 일찍 자는 날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그날은 9시에 잠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 날 12시까지 잤다는 게 너무 이상했죠. 이 과정에서 체리미의 친구들과 김하나 씨의 주변 인물까지 광범위하게 수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 연락을 해가지고 그날 조사를 했는데 혹시 가족들 남편하고는 어땠냐, 아빠하고는 사이가 어떻고 체리미하고는 사이는 어떻고 뭐 남자 관계가 있나 없나 다 물어보는 거죠. 이제. 그 체림이랑 카톡한 그 내용을 보면은 오타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아들과 체림양 두 사람이 그것도 같은 날에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알아내죠. 메신저에 남겨진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들이 누군가가 준 무언가를 먹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몸에 좋은 걸 해서 먹었는데 뭐 어지럽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표현이 저 눈에 들어왔거든요. 누군가 줬다는 거잖아요. 본격적으로 약물 검사가 실시되었고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폭넓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아, 소개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있었고 친한 사람, 면식범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일단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전부 다 우리가 예상하는 범행 시간대 다 확인을 했거든요. 제3자가 들어갔다면 범행을 하고 다시 나와야 되는데 말 그대로 범행 시간대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들은 없었거든. 이거는 빌라 내부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얼마 후 사건의 중심 피의자가 등장합니다. 빌라로 가는 길에 이제 X랑 통화를 했고 그게 파일이 아마 거의 3천 개 정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내용을 이제 들어봤죠. 사건 당시 하나 씨와 통화를 했던 이웃집의 여성, 아들이 3층 아줌마라고 진술했던 그 여자입니다. 귀가 시점 멀쩡히 통화를 했던 피해자. 아 진짜? 아. 얘 뭐 1층이야? 아. 우리 집 아 얘 다 왔어요. 아. 근데 30분 후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네 거기. 네 소리입니다. 말투가 급격히 어눌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전 틀린데? 그게 보니까 시간 차이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안 만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얘 말 다 주무셨어요. 아 진짜? 네 소리입니다. 얘 뭐 1층이야? 우리 집 아 얘 다 왔어요. 엄마 와. 난 잘라. 어? 술을 너무 많이 먹었네? 김하나 씨 술을 너무 많이 먹었네? 어? 뭐지? 일단은 그 사람은 용기수사에 둘 수밖에 없지. 제일 마지막에 피해자를 만난 사람이니까. 얼마 뒤 약물 검사에서 정신과 약 네 종류가 확인됩니다. 그러면은 약물이 저 몸의 장기에서 검출됐다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줬고 그러면 이 동일 약 성분이 여체 사람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 씨나 체림이나 거기 처방받은 게 있는지 처방받은 게 없어요. 그럼 누군가 준 거잖아. 이렇게 누워있다가 방어를 하고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지만 못 일어나고 무릎을 꿇고 당시 피해자들의 사망 시점 자세와 현장 조사 결과 및 부검을 통해 타살로 방향이 잡혔는데요. 이렇게 쪼았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핸드폰 줄만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땅바닥 구석에. 체리미는 말 그대로 누군가 손으로 입하고 코를 막았거나 나가서 술을 모시게 해서 둘 다 질식사로 나갔어요. 기네스 맥주 캔을 보면 닦여 있어요, 표면. 칼 표면이 좀 이상했습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보는데 칼 표면이 뭔가 닦인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피의자의 DNA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DNA도 세 곳 다 했는데 피의자 DNA는 안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예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 여기 닦았구나, 현장을 훼손을 했구나. 아들의 참고인 진술 중 도라지물에 대한 진술, 이를 토대로 약물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 약이 이제 알약으로 돼 있는데 알약 자체로는 안 녹겠죠. 가루를 내야 되는 거죠. 내장 같은 거. 나는 도라지 같은 거. 뜯어버렸나? 약을 탄다 안 탄다. 피의자가 주는 도라지 청 물을 먹었다. 이 진술이 맞는지.
정신과 약 똑같은 도라지층 두 스푼, 세 스푼 일정 시간을 교반을 시켰습니다. 동일한 동일색이 나오는지. 아니 그러지 말아요. 뜨거운 보라색 났다고 할 수 있겠다. 사실 이게 층이 많이 들어가니까 쭉 해지.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감정물을 만들고 아들에게 해당 내용을 물어보는데요. 그 나한테 이 색깔이 맞느냐고 물어보면 예, 되겠네. 약간 이제 그 혼합된 색이니까 그 색깔을 보고 뭐 보라색이라 표현할 수도 있거든. 핑크색이야, 보라색이야, 아니면 노란색이야. 보라색.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었나? 약과 도라지청이 섞인 감정물의 색과 일치했습니다. 처방 내역을 확인하여 전부 조사를 실시했고 이제 그때는 좀 확신이 들었죠. 그 네 개 똑같은 약 성분을 처방받은 사람이 있는지 그중 10명이 나왔는데 나머지 9명은 뭐 전부 다 알리바이가 다 확인됐고 없는 것이요. 이웃집 여자가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됩니다. 그렇게 피의자로 전환이 되고 집에도 수사팀이 출동합니다. 범인이라고 봤을 때 그런 어떤 범행 도구라든가 그 약물 성분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수거를 하려고 노력을 했으며 하나씨를 먼저 살해하고 채림이를 살해했다 봤기 때문에 채림이의 DNA가 몸의 어딘가에 묻었거나 그리고 지금속이 없어졌거든 집에 손질을 끼고 있는 게 집에 들어오기 직전에 끼고 있었죠. 피의자가 처방받았던 약을 발견하는데요. 뭔가 분명히 녹은다, 단서는 녹은다. 이건 이렇게 있는 거야? 복용하고 있는 이제 정신과 약. 봉지에 안 먹는 약을 엄청나게 모아놨어요. 한 첩에 다섯 알이 들었는데 그 나머지 네 알이 그대로 피해자들 몸에서 다 나왔는 거야. 동일하게 나오면서 높아졌죠, 가능성이. 그리고 핸드백 속 절구공이에서 가루가 된 약이 검출됩니다. 절구공이 그 밑에 부분에서 약 성분이 나왔는 거라. 막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내서 준 거 다 도라지 집에 타서. 도라지 청은 뭐 자기가 지인들한테 주려고 이제 만들었던 청이라 하더라고. 피의자는 경찰서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피의자의 진술. 이경훈 형사가 조사를 받았고 뭐 앞뒤가 안 맞는 진술, 뭔가 숨긴다는 진술, 뭐 이런 부분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김하나 씨를 따로 기다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오빠야 모습도 미친 애랑 지금 자고 있던 둘이. 이 멀칭이야? 응. 우리 집 아 예 다 왔어요. 몇 시까지 있어요? 한 물? 네. 우리 딸님이 어떻게 다 오셨습니다. 김하나 김채림. 뭘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형사들은 이 진술이 거짓임을 확신합니다. 들어간 장면이 확인됐는데 CCTV에 피해자들의 귀가 모습이 정확히 찍혀 있었죠. 이게 못 봤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엄마 들어온 것도 보고 내 체임을 계속 못 봤다. 창문 조사했을 때 밴드를 확인해 보니까 오른쪽 손가락에 상처가 있었는데 보통 이제 칼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은 찌를 때 손에 상처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하지만 피의자는 당당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진술을 하고 진술하면서 그걸 그대로 재현해달라 하니까 고추를 이렇게 잡았다가 뭐 옆으로 잡았다가 이게 안 맞는 거라 상처 부분하고 또 이렇게 했다가 형사들은 사실 여부 판단을 위해 수사를 하는데요. 얘기를 했는데 고추 수확을 한 것 같지가 않아서 그 현장에서는 끄름이 바닥에 다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이 끄름을 밟고 다녔을 것이다. 탈 안에 발견이 됐어요. 요리를 할 때 그런 음식을 휴지로 닦았대요. 손에 그럼 뭐 탈 안에 묻을 수 있지 않느냐. 뭐 입고 있대 하니까 하얀 반팔 티에 영어로 적혀 있는 가슴 쪽에 영어로 적혀 있는 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둘씩 거짓으로 밝혀지는 진술. 누구 말이 맞는지 CCTV로 확인을 하게 되죠. 말하고 똑같이 흰 티에 글자가 있는 옷을 입고 있었고 그런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리가 뭐 쓰레기통에 다 뒤졌는데
옷이 안 나왔단 말입니다. 한 티셔츠를 입고서 본인 집하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을 인정합니까? 그 이유는 어디 있어요? 지금 아무도 찾아본 게 없어요. 근데 옥상에서 관리도 다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옷이 이상한... 더더욱 신빙성을 잃어갑니다. 그 현장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없었던 게 한 게 있죠.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그게 범행 도구로 사용됐거나 채림이 휴대폰. 채림이의 휴대폰을 찾는 것으로 새로운 방향을 잡게 되는데 그럼 휴대폰으로 때렸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휴대폰을 찾으면 그 안에 뭔가 정말 중요한 증거가 있을 것이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것이다. 이게 침대가 낮아가지고 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죠. 동전으로도 휴대폰 한 개 찾겠어요. 휴대폰 아무리 찾아도 버릴거나 집에 숨겨놨거 두 중에 한 개다. 휴대폰 찾으려고 과연 집 변기까지 다 확인했거든요. 다 열어서 확인을 하고 전부 다 해봤는데 집안에서는 뭐 발견이 안 됐고 그 용의자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야산으로 한 번 등산하는 걸 봤다 해서 제가 야산까지 다 확인을 했어요. 야산까지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확인했는데 없었고 하지만 가진 노력에도 휴대폰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흐르고 새로운 증거를 찾으려 하지만 쉽지 않았는데요. 갑자기 눈이 동그랗잖아.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쓰레기 봉지도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일일이 다 확인을 안 해도 발견이 되지 않은 겁니다. 아, 이 미제 남기면 안 된다, 이거는. 이거는 이 사건 해결해야 된다. 사실 또 살려뒀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끝까지 어차피 같이 죽었을 거라고 예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유일하게 서큘레이터는 서 있어요. 창문이랑 방문이 전부 다 닫혀 있었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천운인 거죠. 처럼 아예 자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결말이. 난 뭐해? 술 생각한다, 와. 나 엄마 때문에 속상해서 내가 술을 마셔야겠다. 알았다, 그럼 오늘 술 한잔 하자. 나 기다려라. 나 엄마 때문에, 아니 엄마. 난 마라샹궈 한 거 시켜 먹어도 돼? 다정했던 모녀와 마지막이 되어버린 식사. 자기 엄마, 누나가 죽었는데 지금 제정신이 아닐 건데 잡아야 되겠다, 뭐 그 생각. 얼마 후 형사들은 현장에 다시 출동합니다. 현장에 다시 가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에 이제 그 전날부터 계속 나오고 싶더라고요. 남의 피는도 그 근처에서 이제 계속 또 찾고 있는데 병이가 행진 부르대. 그리고 잠시 후 뭔데 하니까 휴대폰 있는데요. 근처 하수구에서 휴대폰 하나가 발견되고 케이스를 보고 채리미의 것이라 확신하는데요. 아, 소름이 팍 돋대요. 그때 때마침 비도 왔다 그때. 채림이 휴대폰 뒤쪽에 그 헬로우키티 하양사가 이제 완전 소리 지르고 그때 훼손한데 이렇게 착하게 해가지고 그 묻어있는 그 머리카락까지 수거해가지고 수없이 밝혀지는 진실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당당함과 뻔뻔함으로 일관합니다. 아닙니다. 얼마 후 조사가 다시 진행되고 피의자는 망설임 없이 진술을 이어가는데요.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있는 줄 알고서 11일 날, 11일 12일 날 몇 시까지 있었어요? 전화 받고 지금 내려오라. 왜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막 가방을 놓고 왜 이렇게 올까 묻더라고 막. 그럼 그때 나는 뭐 했어요? 이렇게 했었어요. 방에 있고 나타나다가 네. 아, 주무셨어요? 어? 그러나 당시 통화 녹음과는 명백히 다른 이야기. 녹음 오실래요? 자기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여러분은 자고 있는데 어떻게 자고 있는 애가 어떻게 같이 입력 인증할 수 있어요? 아니, 그리 많이 했었으니까 내가 그 자고 있으셨잖아요, 그런데요. 많이 9시에 잠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미 팩트로 밝혀진 것들마저 끝내 부인하는데요. 근데 그날 9시쯤 돼가지고 실제로 다음 날 11시 40몇 분까지 휴대폰 사용 기록이 전혀 없어요. 한 번도 못 찍었어요. 자기가 뭐 엄마 옷 들어온 거 못 봤다는데 누가 봤어요? 무슨 말을 자기 들고? 집에 보내 올라갈 때 김하나, 김채리 두 분은 뭘 하고 있었어요? 아니, 해외는 어떻게 하니까요? 난 뭐해? 생각한다, 와. 뭐 채림이가 먼저 들어옵니다. 채림이를 못 봤다. 아, 이거 이상하다. 이거는 뭐 이상하다. 채림이가 격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는 체리름을 보지 않았다라고 끝까지 부인한 것 같아요. 팩트 자체도 부인을 하는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자기 어느 정도 인정을 하거든요. 피의자는 계속해서 부인을 하는 상황, 정황이 아닌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최소한 자기가 약을 탄 부분까지는 인정을 하는 게 맞거든. 근데 그거조차 인정을 안 하고. 본인이 그 신과약을 도라이체 음료수에 타서 김하나 가족을 다 먹인 후에 본인하고 있다 도라지층 음료수를 마시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계속 거짓말 했으니까. 뭐라고요? 자기 세뇌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계속 자기가 나는 범인이 아니다 이렇게 세뇌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증거로서 승부를 해야 되는 사건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얼마 뒤 체리미의 휴대폰 감식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체리미의 DNA까지 안 나온 상황. 하나도 안 나왔다. 체리미 폰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원했던 답은 안 나온 것 같네요. 지금 DNA 검출이 안 됐습니다. 아니 뭐 지문도 없고. 뭐. 근데 체리미 휴대 그 유전자까지 안 나왔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뭐 증거 인멸한 거지. 버리기 전에. 카메라가 그 휴대폰 발견된 지점으로 비추는 CCTV가 있는 걸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계속되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 이게 이렇게 가가지고 움직임만 보이도 맞다 이거. 그러니까 화각은 거기를 비추고 있는데 하필 또 나무가 현장을 탁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유리하는 장면은 이제 확인이 안 됐죠. 어딜 가나 CCTV가 다 달려 있는데 왜 하필 그 지점만 없을까 CCTV가. 일반적으로 우리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거는 있고 범인을 찾는 수사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 수사는 반대로 내 말을 깨기 위한. 과연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진짜 이제 특단의 그런 증거물이 나와야 되겠다. 피의자가 이불로 우리가 사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체리미가 이 이불을 잡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의자를 밀어내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피의자의 DNA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끝까지 부인하는 피의자의 진술을 증거로 깨버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안에다가 한 분 더 서치해가지고 한 분 더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사건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다시 한번 남은 증거물을 국과수에 보내게 됩니다. 이번 이야기는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피의자가 순천에서 남원까지 한 70여 킬로 정도를 오토바이로 이동을 했고 용산역으로 이동한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가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죠. 피해 장소가 금문방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바로 처분을 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증거가 없어지잖아요. 일단 최단 시간 검거가 목표죠. 재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피해자를 잡아냈기 때문에 강력팀 형사들이 전원 동원된 거죠. 용산에 도착한 형사들은 CCTV를 통해 그의 행적을 쫓습니다. 들어간다. 그 아니요? 네, 맞아요. 용산역 밖으로 안 나온 거예요. 용산역 내에서의 이동 상황이나 이것을 조금 더 사팀에서 확인하게 된 거죠. 순간 이쪽으로 가는 이쪽에 타는 데 있거든요. 여기. 일본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선생님. 저기 용문 방면이요. 용문 쪽으로 가는 전철을 탈 차도 있고요. 만약에 기차 표권 없으면 춘천 가는 기차 탈 수도 있는데요. 춘천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냥 오로지 어디로 가는지 뒤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상대 안 나오지? 내려간다. 어디요? 여기. 4번으로 와 붙네. 어?
1번 홀로 내려갔잖아요. 다시 올라갔구만요. 그 4번으로 왔구만요. 1번 출구로 나간 것이 확인되지만 곧 다른 곳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아, 이거 여기 있구만요. 지하에서 움직이며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등 복잡한 경로로 이동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5번 게이트에서 바로 타요. 48분 차. 여기 탄다. 아, 들었구만. 비밀번호 들었구만. 네, 카드를 대는 곳. 개찰구에서 그 시트를 분석을 잘했죠. 그래서 그 정착지가 고속버스터미널이다. 그걸 안 거죠. 하지만 형사들은 피의자가 강남 고속버스터미널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는데요. 터미널에 내렸다는 걸 알게 됐고. 쫄로 가쁘노. 뭐 쫄로 가오네요? 돌겠네. 저쪽으로 가면 여기 나와가지고. 네, 이쪽 큰 길로 해가지고. 주유소 저기 있잖아, 저기. 주변의 주유소 CCTV를 통해 피의자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형사들. 주유소 앞에 가는 거 보이네요. 쭉 내려가는 것 같아요. 나한테 물어봤다. 앞이 뭐지? 지하철 지나서 한 거 아니에요? 매표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외곽을 돌다가 사라졌거든요. 분명히 터미널에 온 이유가 있을 건데. 추적을 따돌리려 머리를 쓰고 있었네요. 맞다. 스피닝 돌아서 다시 왔어. 네. 이유가 있네 다. 얘를 일로 다시 왔다 와라 이게. 그걸 다시 왔다고요? 들어왔어요? 크게 돌아가지고 매표소로 들어왔다는데. 아니 이런 개씨 진짜. 네, 만 원 내고 2천 몇백 원 받으니까 멀리 안 간 것 같은데요. 탔으니 내리진 않겠지. 그 친구가 한 번에 어딜 들어가지 않고 항상 보면 이제 주변을 몇 바퀴씩 돌고 일부러 그런 거죠. 따돌리려고 추적을. 용산에서 강남 왔다가 강남에서 저 원주 가는 버스 타. 최종적으로 강남에서 원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합니다. 강남에서 12시 출발한 거 몇 시 도착한 거 물어봐. 1시 반쯤? 1시 반이요? 예. 18일이죠. 응. 누구예요? 중앙고소. 내렸다. 1시 23분에 내린다. 그저 큰 도로가로 나가거든. 결국 강원도까지 향하게 된 형사들. 아, 저 택시 타고 안 보이고 있다요. 약간 각도가 좀 비틀어졌네. 버스에서 하차한 뒤 택시를 타고 인근의 사우나로 이동한 것까지 확인합니다. 택시 타요. 뭔 차야? 차종이 무슨 차? 알았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순천 경찰서 이재호 형사라고 하는데요. 아, 가까운 사우나를 데려달라 그래요. 사우나 CCTV를 확인하는데 피의자는 이미 이 장소를 떠난 뒤였습니다. 나왔다. 빈질 방법 가져가. 제발 나오지 마라. 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찜질방에 들어가면은 잠도 자고 하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은 머물잖아요. 검거가 가능하겠다. 형사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추측 불가한 움직임을 보이는 피의자. 그냥 바가지 머리. 12시 다시 오진 않았단 말이고. 아니 이거 12시 넘어서 나온다. 버스는 다 끊겨버렸는데 여기 있다가 모텔 갈 리가 없는데. 그 예상이 다 빗나갔습니다. 원주에 뭔가 저 도피처가 있다거나 도피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 연고선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염없이 배회를 해요. 끌려 나가보네. 승용차 하나 쓰긴 서요. 이 차. CCTV를 확인하던 중 세심한 눈초리로 실마리를 잡습니다. 봐, 봉다리 하나 들고 타잖아. 안 보이냐? 한번 봐봐. 뭔가 이제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단서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터닝 포인트죠. 이게 거의 포기 반포기 상태였는데. 예리하게 봐야 됩니다. 그건 세심하게 진짜로. 그거 아니었으면 또 절망에 빠질 뻔했는데. 주변 CCTV를 전부 확인하다 보니까 피의자가 탄 차량이 택시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택시를 이용을 했죠. 예, 이거 다 붙여요. 여기. 아, 모든 택시 다 붙여요? 회사 택시 중에 이렇게 빨간 번호가 붙어, 이게 빨간 게 붙은 게 또 따로 있겠네요. 있죠. 저 택시 번호가 확실하게 나오지가 않았죠. 그래서 택시 옆에 뭐 광고판이나 뭐 갓등 뭐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회사 택시인지 또 알아보고. 차량 번호가 추정되지 않자 택시 광고를 기억하고 추적하며 조금씩 수사에 진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회사가 어디신가요? OK 택시. OK 택시요.
안녕하세요. 경찰서에서 나왔는데요, 아버님. 몇 개 회사가 이 광고를 해요? 얼마나 몇 개 더 회사가 한 거예요? 그건 잘 모르죠. 아. 거기 협조를 받아가지고 택시 기사분 연락처를 확인하고 그가 택시를 타고 성남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는데요. 소필까지 막 흘러넘쳐서 좀 많이 들은 거야. 아, 뭐가 많이? 들은 게 아니야. 아, 뭐가? 들은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들은 거야. 아. 현금 5만 원짜리 4 장을 주더라고. 현금으로? 네, 알았어요. 네. 좀 허탈했죠. 아무래도 다 잡았다 했는데 또 성남으로 갈 줄이야. 성남은 물론 계속해서 이동하며 추가적인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피의자 빨리 잡지 않을 경우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절도 사건 때문에 피해가 크고 빨리 잡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뭐 추가 범행이 할 수도 있고 이제 피해자랑 맞닥뜨릴 경우 이제 강도로 이제 돌변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뭐 흉기를 들거나 그렇게 이제 강도로 돌변할 경우가 있어서 그게 가장 위험한 부분이죠. 피의자의 오토바이를 찾아 조사하고 내부 물품을 확인합니다. 이 피의자가 범행 전에 금은방 주변에 그 오토바이를 타고 온 것을 확인했고 뭐 흔적이 좀 있긴 있어요. 헬멧이 가장 날 확률이 높거든. 그때는 또 장갑을 벗고 많이 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헬멧이 나오니까 곧 지문을 채취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지문이랑 유전자를 각각 감식을 했고 오토바이 안장 부분에 있는 적재함에서 장도리 형태의 망치와 그리고 망치 케이스 그리고 장갑 비닐 포장지가 있었고요. 일반적으로 이쪽을 많이 만지니까 이쪽이 잘 나오거든. 나오지? 응. 감식을 해서 인적상을 특정했는데 보니까 대전에서도 범행을 한 것이 이제 확인이 됐고 그쪽에서도 지문을 채취를 해가지고 인적상을 특정을 해놨더라고요. 대전에서도 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인상착의나 이런 게 상당히 흡사했습니다. 최종적인 피해 금액은 6,100만 원이 좀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5일 후 이번에는 전주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움직임. 팀장님 지금 요 피의자 위치가 좀 바뀌었는데요. 아니 아까 30분 전에 위치가 그대로 있었는데 방금 바뀌었어요. 아 방금? 완산구 이쪽 찜질방이 24시간 운영한다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전주로 이동된 게 확인되었고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는 그 찜질방을 특정해서 그 검거팀에 통보해 주게 됩니다. 어 왔어? 3팀에서 확인한 바로 얘가 전주에서 떴다고 하니까 가자. 출발할까? 그의 행적을 확인하고 추적을 시작합니다. 검거팀은 전주로 바로 출동을 하는데요. 최대한 빨리 갔죠. 최대한 빨리 가서 다른 회사들은 안에서 이제 CCTV를 확인하고 이제 들어가는 걸 검거하게 됐죠. 경찰서에 도착한 피의자의 조사가 시작되고 네, 이게 지금 순천에서 범행한 거야? 맞습니다. 왜 소지하고 있었던 거지? 그럴 뿐 아니야, 인텐션. 그럼 계속 그렇게 이동했던 것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것도 있고 그냥 돌아다니고 싶어서 했던 것도 있어. 그렇게 해서 처분한 돈이 얼마라고? 10만 가까이. 엄마 연락처 어떻게 되지? 그는 순순히 범행 사실을 털어놓는데요. 그렇게 후회할까? 왜? 애초에 왜 범행을 한 거야? 뒤늦게 후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돈이 그렇게 필요했어? 그러나 되돌리기엔 이미 늦은 상황. 그냥 순간적으로 좀 같은 마찰인가 보고 결국 검찰에 송치가 됩니다. 범행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잡혀요. 그게 형사들이 할 일이고 검거해서 처벌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할 일이죠. I know I'm crazy. I know I'm probably out of my 현재와 과거를 모두 품은 경주. 이곳을 담당하는 오늘의 형사님들. 내가 형사를 오래하긴 오래했어. 이게 이렇게 변하지 누가 알았겠는가. 저희는 관광도시고 주말에는 상주 인구 거의 50% 육박하는 관광이 오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한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 중인 형사들. 일단 여기는 동천동에 있는 식당입니다. 상가 지역에 있는 식당이고. 식당을 주 타겟으로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데요. 피의자가 주방에서 침해서 카운터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현금만 제치하는 생활용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안 열리니까 금고 자체를 들고 나가버립니다. 식당은. 아, 원래 수건이. 금고 안 열리면 무조건 들고 나갑니다. 그동안의 사건으로 특성을 파악하고 그래서 들고 나가서 주방에서 파손을 하고 현금만 들고 다시 네. 주방팀으로. 주방에 이제 현장에 이제 버리고 갔거든요. 아, 진주 모르는 줄 알아요. 네. 이제 피의자들마다 특성이라고 하죠. 수법 원지를 자료를 다 모아 수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그중에서 피의자들마다 이제 각 특성이 있습니다. 오전에만 범행하는 피의자, 뭐 오후 아니면 심야 시간대 모텔만 들어가면 모텔만 들어가고 자전거 멈추고 차들이만 하고 차들이하다 지들이는 잘 안 하거든. 최근에 2-3년, 5년 안에 범행은 식당만 이제 여기서 도주했을 때 거리라든지 아니면 신체 키라든지 단체형 같은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과자 중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성공합니다. 현재 지금 제가 추적하고 있는 사건은 2020년 6월, 7월 달에 집중적으로 이제 경주 관내 식당 침입절도 사건과 또 이제 사무실, 빈 사무실 침입절도 사건 용의자를 지금 추적하고 있고요.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는데 위치상 도주로가 상당히 많은 상황. 이마가 이제 마지막 CCTV 추적이 끊긴 데가 요 동네예요. 요 동네. 여긴 도주할 데가 억수 많아요. 놓치면. 숨어보면 우리가 찾기 힘들다니까. 아, 이 채 때문에다가. 지금은 숲이 좀 바뀌었는데. 자, 그럼 됐고. 뭐 이제 범인 잡으면 다 받고 근거 계획은 어떠노? 인근 CCTV를 모두 뒤져 피의자의 반복된 이동 경로를 확인합니다. 맞죠? 맞죠? 사라지는 지점이 일정한 게 이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계속 CCTV를 보니까. 마트라든지 편의점에 들러가지고 식료품을 구입하는 이게 습성이 확인이 됐습니다. 오, 이번 달 안에 아마 빨리 찾아가야 된다. 편의점 업주하고 좀 협조 좀 하자. 네. 신분증 있나? 대상 편의점에 들러 양해를 구하고 피의자가 다녀간 모습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노숙하면서 생활하는 것 같은데 네. 유일하게 단서가 여기 편의점에 한 번씩 온다는 단서밖에 없어요. 사장님, 여기 CCTV 인터넷으로 보시잖아요. 네. 편의점에 왔는 게 확인되고요. 언제 왔던데? 17일 새벽 4시 25분. 도시락. 뭐 합바. 뭐, 합바. 네. 뭐 이런 거. 한번 먹을 수 있는 거죠? 이틀 상가이네? 이틀이 아니고 대중 없어요. 야는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움직이는데 낮에도 인기척이나 이런 거 들으면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가 잘 닿는 데를 우리가 찾았고. 10시부터 안 나와요. 8시부터 안 나와요. 그럼 지금 가면 되겠다. 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창고에. 창고에 형님 계시겠습니까? 방에 놓다 누르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주로 밤에 활동하는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늦은 시각 편의점으로 향합니다. 앞에도 꺼라. 야, 3일 하면 무조건 온다. 오늘 올 가능성이 많다. 빵 튄 장소에서는 뭐 안전하게 잡아야 된다. 도주하다가 또 그 친구가 교통사고 나서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각자 위치에서 잠복 근무가 시작되죠. 무언가 수상한 움직임의 남성이 등장하는데 아쉽게도 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갖다 줘 있어. 강소주를 꺼내줘. 비슷하다. 왔어요. 맞죠? 비슷한 거 맞는 거 같아. 아니다. 아닌데. 아닌데. 너무 커요. 키가. 그리고 다음 이 남자도 아니었는데요. 결국 시간은 계속 흐르고 매일 밤을 새는 형사들은 피곤해 지쳐갑니다.
편의점에서 우리가 뭐 잠복을 시작했는데 그 박종원 형사가 중간에 뭐라 그랬냐면 그 이놈이 훔친 금품이 많으면 좀 더 큰 데 가가지고 그 편의점을 이용한다. 동료 형사의 의견에 다른 편의점을 찾아내고 제가 그 편의점에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뭐 일단 약간 느낌이 날까? 곧이어 피의자가 그곳에 등장합니다. 네, 편의점 들어왔습니다. 위에 편의점? 예. 지금 몇 번이나 그 저 동선 다 짰으니까 실수 없도록 하이. 남자가 현장을 떠나기 전에 검거해야 하는 상황. 죽는 날이 오늘이네. 도시락 전자레인지 돌리러 가보자. 전자 돌리면 보통 1분 50초 2분 돌리잖아. 도시락을 데우는 사이에 도착해야 하는데요. 부탁해 뛰어내지 마라. 또 진짜 보고 도망가 볼라. 저 다 왔다. 됐다. 무사히 현장에 도착하고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맞지? 야, 봐라. 체포영장. 나가서 안 내려가. 그렇게 붙잡혀 이송되는 피의자. 불 켜봐. 야, 공수야. 네가 인간적으로 내가 좀 개인적으로 있고, 에이? 그래 하니까 협조해가지고 마음 딱 틀고, 에이? 나 니로 저 많이 갔다 왔잖아. 지나가 있어, 사장님. 그런데 이 피의자, 뭔가 좀 사람이 부산스러운데요. 그럼? 형사님. 왜? 지금 45시요, 아까. 그래요. 이게 저 이때까지 약장 경찰서 시스템 다 돌려보세요. 이런 말 한 적도 없어요. 아이고야. 그냥 다 털어내고요. 진술 중에도 쉬지 않는 말, 말, 말. 이제는 나오면 아까 이 말도 지겨워요. 살다 나오면 또 똑같겠지라고 하겠는데 이제 지겨워. 네가 이런 말을 할 정도가 되면 네가 다시는 안 해야지 그래. 끝내고 싶은데 아 이거 살거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만 생각하네. 아 씨. 네 마음은 내가 충분히 알겠는데 말이 많으면 쓸말이 없다. 네가 지금 지금부터 내가 털어놓고 그 차로 생각하자. 오케이? 오케이? 야 흥분하지 마라. 야 흥분하지 마라 이상. 어 흥분을 하니. 다른 데가 아니라 유치장 최고 힘듭니다. 그 폐쇄 같습니다. 죄를 저질러놓고 또 내기만 아 진짜 쓰레기다. 와 씨발. 아 죄를 저질러놓고 요쪽으로 조금만 쪽으로 대인 관계가 어려운 맞아요. 대인계 빚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대인계 빚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형사님들하고는 대화를 많이 했는데 일반 사람하고는 대화를 거의 안 해봤어요. 왜 그걸 내가 해주는지 아세요? 여자를 평소 안 달아고 안 여겨봤잖아요. 그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재미 없어요. 저 한 번도 전과도 없고요. 사귀어보고 싶은 거니까 그 여성분들한테 잘해주고 싶고요. 하루하루를요. 그러니까 멍하고요. 야. 야. 형사도 당황스러운 말 많은 피의자. 그 친구만큼 제가 이제 기가 빨린다는 느낌? 아,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물 한잔 마시고. 네. 변호인 저력 받을 거예요? 예? 변호인. 열심히 살아야 돼. 아, 예? 변호인 저력 받을 거예요? 어떻게 돼? 변호인. 어떻게 되잖아요. 하도 좀 모르겠네. 아니, 변호인 지금 선임회가 조사 받을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조서에 사인을 하는 엉뚱한 모습까지 참 당황스럽네요. 피의자의 은신처에 수색을 나가고 빈집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는데 열리나? 장나가 선택하는 나름의 기준도 있었네요. 방안에 저기 안에도 그 옷장에 아. 가방이 있어요. 전기 들어오나요? 예. 물어보지 않아도 술술 진술하고 예. 오. 선택할 때 두꺼운 걸 올려보고 아. 들어와. 아. 너 핸드폰 좀 니꺼가. 그 말한 거 그 나중에 그거 다 확인해 보세요. 어. 뭐 없을 내 그 내가 그거 다 뒤져보세요. 그거 중고 매장에서 한 거고. 와, 다음 봐. 범행 도구까지 금방 발견합니다. 범행 때 돌아가면서 오시다 말이야. 수표가 있을 거예요. 수표? 예, 수표가 있어요. 거긴 다 전자제품. 수표 없는데? 수표 없는데? 수표 있네. 어, 입에. 병 맞아주고. 병 맞아주고. 말하기 좋아하는데 그 혼자 어떻게 있었어? 그러니까요. 자, 얘기했듯이
이제 일부터 집중하자. 조사가 끝나고 이송되는 피의자. 이거 진짜 이걸로 100일 만들어야 돼요. 46일 담배도 끊었어요. 여기가 법원인가요? 그래, 우리는 여보지만 골다할 때다. 전국 이런 데가 없다. 법원과 검찰청까지 붙어있는 특별한 경찰서. 경주에서의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이번에 찾아갈 곳은 바로 평택. 가장 많은 치안 수요가 있는 곳이 평택입니다. 형사들은 범죄까지 다양하다고 말하는데요. 미군 부대도 다 평택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도덕 현장에 들어오면서 평택이 정말 엄청 다양해요. 너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일단은 거기가 문곡리인데 형, 약간 시골이야. 뭐 아무것도 없어 거기. 저기가 집이네, 왼쪽에. 현장으로 찾아가는 형사들. 시골의 한적한 집으로 투입됩니다. 여기에 공초에 이거 그거다. 보엠도 있는데? 보엠 두 갑 있는데? 한 남자가 자신의 집으로 출장 마사지 여성을 불렀고, 처음에 이제 피해자가 평소 마사지 관련해서 알고 지낸 여자를 불러서 집에서 둘이 술을 마셨어요. 잠시 후 쇠파이프로 무장한 괴한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남자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너 미성년자 ***냐. 쇠파이프로 때리고 통장 비밀번호 대라, 카드 비밀번호 대라.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차별 폭행해 카드와 현금을 빼앗아 달아나버린 것이죠. 강력계 형사들은 단순 강도 사건이 아님을 직감합니다. 보통 여자가 가담하지 않고서는 같이 이루어질 수 없는 범죄거든요. 둘이 얘 이동 통서 들어온 거 있잖아. 이거 갖고 사설로 근접할 수 있는 거 카메라 한번 둘러봐봐. 괴한과 여성까지 3인조를 잡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는데요. 가장 먼저 CCTV를 확인하러 갑니다. 들어오는 시간이 02시 21분. 안 나오겠는데 번호가? 하지만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하고 결국 위치 추적을 하게 됩니다. 나오는 게 없어요. 너무 빨리 달려요. 그래, 여자 통화 내역 있잖아. 긴급통신 올려버려. 여자 거 실시간. 공범이다. 이게 꼭 들어가야 돼. 그래, 여자 3명을 다, 얘네들 셋을 다 집어넣어야 돼. 긴급통신을 걸어놨잖아요. 이동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범행 전후로부터 쭉 가.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늦은 밤 울리는 연락. 여자 타고 있네. 나이스. 여성이 찍힌 사진을 발견합니다. 빠른 검거를 위해 형사들이 총출동하는데요. 한 명일 때랑 두 명일 때랑 세 명일 때가 달라요. 다 완전히. 최대한 신속히 검거하기 위해서 3개 팀을 동원을 했죠. 사건이 또 심각한 사안이다 보니까 저랑 이제 과장님도 같이 갔고요. 김 저기 올라온 줄 올리라고 했어요. 저 동건이랑 그런 거 확인하고. 지금 케이스 찾았거든요. 케이스 찾았어? 용의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한 형사들. 걘데 나는 그 뭐 형이 숨나 해가지고 밀려달라 해가지고 그 한 3-8년 밀려섰네. 걔가 연락이 와서 차 찾아가라. 그냥 차만 오늘 끌고 이까지 지금 온 거야. 자기 집까지. 그 렌트카 차량 위치를 쫓아가서 그 렌트카 운전하던 사람을 잡은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걔가 공범인지 아닌지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차량 수색하니까 차량에서 이제 강취했던 카드, 뭐 여권, 신분증, 뭐 사시미 칼도 나왔고. 곧이어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나오는데 여기에까지 함께 발견됩니다. 때문에 젖어 있더라고요. 강도 상해에 범죄까지 이루어진 게 어느 정도 좀 확신이 생겨서. 헤어스타일이 좀 특이했어요, 걔가. 걔 사진을 찍어서 피해자한테 전송을 했더니 얼굴이랑 헤어스타일 다 맞대, 피해자가. 이제 추궁을 하니까 공범 중에 한 명이 이제 자기가 같이 갔었다라는 거는 시인을 했고. 조사를 통해 운전자도 검거하게 됩니다. 여자 피험자의 남자친구 이름이 나온 거고. CCTV로 몇 명 들어오는지 하고 차하고 전부 확인해.
형제 경찰서에서 왔습니다. 이제 남은 두 사람을 잡기 위해 거주지로 찾아가고 CCTV에 찍힌 그들을 발견하지만 간발의 차로 놓쳤는데요. 21분 방금 나왔어요. 21분 10분 전에? 그럼 우리 와 있는 상태에서 나간 거 아니야? 우리 왔을 때 간 거예요. 왔을 때 간 거다. 우리 두목을 때 나갔네. 폰 꺼졌어요. 어? 폰 꺼졌어. 꺼졌어? 예. 네. 김가 휴대폰을 이제 그때부터 끄기 시작한 거고. 공범이 이제 잡히면서 일행이 한 명이 있었어요. 첫 번째 피해자 검거 당시 공범들에게 이 소식을 전달했던 것. 네네. 오빠, 오빠 차량이야. 오빠 차량. 쫓고 있다는 걸 알려주게 된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도망을 쳤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이제 여성 피의자가 휴대폰을 꺼버린 거죠. 근데 다행히 남자 거는 이제 끄지는 않았어요. 이동했습니다. 이동. 어디로? 금강내로. 금강내 99-. 계속해서 위치를 추적해 나가고 멀리 천안까지 가서 수색을 진행합니다. 빠졌네. 천안에서 빠졌나 본데. 좀 더 쭉 직진하면은 모텔 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강력 1팀하고 6팀 직원들이 들어가서 그 주변 모텔 촌 수색을 하고 있었고 먼저 가서 수색하던 직원들이 차를 찾은 거죠. 차에서 내려서 모텔이 있는 건물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곧이어 건물까지 확인하고 CCTV로 한 번 더 체크 후 바로 진입을 하는데요. 왔다 왔다. 가지고 있는 증거물을 모텔 안에서 이렇게 인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 검거하기로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야, 빨리 문 열어. 방 안에서 발견된 두 피의자. 현수막으로 강도상해죄로 긴급 체포하는 거야. 강도상해죄로 지금 긴급 체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 안에서 약까지 발견됩니다. 과장님, 약, 약 있어요. 있던 거를 이제 인멸을 하기 위해서 변기에다 내리려고 했다 이렇게 충분히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3인조가 모두 검거됩니다. 그러나 진술이 시작되자 빠져나가기 위해 몰랐다, 피해자가 직접 돈을 주더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혐의에 대해서 인정해요? 아니요. 인정하지 않아요? 현장에 언제 왜 처음에 가게 된 거예요? 처음에? 급하게 내려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문자 왔어요? 기억나요? 그냥 진짜 다급해 보였어요. 뭔가 네. 우리가 다급하게 저에게 빨리 와달라. 먹었는데 자기가 그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갑자기 퐁당은 진짜 엄청 큰 거라고 하면서 큰 거라고 하면서 퐁당이 뭐야? 몰래 마약을 넣었다고. 그러니까 너는 넣었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좀 그렇게 들어 얘기하니까 다 인정하면서 이제 돈은 있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 내일 뭐 낮에 며칠 뭐 해가지고 몇 시에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줘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비밀번호를 알려주길래 그냥. 얘네들은 처음에 어떻게 입을 맞춰서 왔냐면 자기네들한테 미안하니까 스스로 줘가지고 그 카드를 가져가가지고 돈을 뺐다. 저 김 관계는 어떻게 되지? 지인 통해서 한 사람 아니었어. 처음 뭐라고 얘기했어? 네? 너 배는 뭐라고 얘기했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있어? 이리 와봐요. 자, 이 물건. 네. 이거 너한테 압수한 물건인데 네. 맞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리 와봐요. 또 다른 피해자는 진술을 거부하는데요. 정확히 진술 갖고 행사할 거야? 안 한다고? 마지막 여성은 취해 제대로 된 조사가 불가합니다. 시하면은요 약간 몽롱해하고 눈빛이 촉촉해요. 좀 횡설수설하기도 하고요. 200만 원 정도를 강치한 카드로 인출을 했고 그 중에서 80만 원을 애한테 사용했고요. 새벽에 그럼 하고 X를 부른 사실이 있는 거야? 체육수. 너 안 되겠다. 좀 깨고 조사할까요, 그냥? 하지만 그들을 조사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단 36시간뿐. 그 안에 진술을 받아야 하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구속영장 신청하는 그 기간이 있으니까 36시간. 조금 쉬고 내일 또 언제까지는 마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깨는지. 우리가 이제 수사를 하면 자백을 받으려고 하면 그 구속으로 모으는 이제 형사가 있어요.
취조의 방식은 형사들마다 다릅니다. 거래하지 말고. 거래할 생각도 하지 말고. 아니 공부는 안 돼. 네가 잘못한 거 얘기하고 간다 생각해. 선생님 진짜 생각해. 돈을 뭐야 그 하지 마. 네 입맛대로 안 해줄 거니까는 가. 그리고 그 옆에서 얘를 갖다가 달래주면서 또 이렇게. 네. 싫어? 평양 얘기 왜 뭐가 문제? 뭐 어떤 게 걱정돼서 그래? 하나의 팀이 되어 진술을 얻어내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옆에 있는 또 다른 형사의 역할이거든요. 계속 진술 안 하다가 내가 먼저 힌트를 준 거죠. 지금 누가 찬 것 같다. 그걸로 협박해도 돈을 더 받아낼 수 있다. 1,000만 원 더 받으러 가자. 이랬던 거야. 내가 돈을 받아주겠다. 그러니 함께 가자. 카드를 X한테 주면서 야 이거 절대 안 걸려. 돈 뽑아. 라고 했대. 아, 아니요. 그건 사실이 아니야? 예, 선생님 말씀. 내가 손해를 보겠구나. 자백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피해자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서로 자신의 죄를 떠넘기기 위해 자백을 합니다. 그돈 갖다 양했어요. 그걸 했다 했으면 어디서 구했느냐. 그런데 딱 어떤 남자한테 샀다. 근데 이 남자의 상선이 평택 폭력배들이다. 그렇게 강도 상해로 시작된 사건은 평택의 조폭이 연루된 사건으로 판이 뒤집히게 됩니다. 한 번에 4명의 추가 피의자가 등장합니다. 같이 투약을 한 여자애가 또 하나 나왔고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 피의자가 되는 거죠. 여자친구를 자꾸 숨겨주려고 하면서 모텔을 자꾸 옮겨갔고 그 당시에 여자애는 핸드폰이 없었고 도피를 도와주는 남자의 핸드폰으로 추적을 해서 화물차를 타고 이동한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지금 저기 얘네들이 이마트 24 편의점에 잠깐 들렀던 것 같아요. 다시 추적을 시작한 형사들. 무슨 남자 여튼 거기 잠깐 서 있었는데 저기 지나쳐가지고 그러면 야 니네 더 이상 붙지 말고 멀리 떨어져. 조금만 지켜볼 테니까 아예 멀리 멀찌감치 떨어져 나가버려. 야 우리도 너무 멀리 갔네. 저 이마트 24 저거 아니야. 담았어 있지? 체포하자. 수갑 있지? 야 차에 사람 있다. 차에 사람 뭐? 피해자들 중 두 명을 현장에서 검거합니다. 일로 와. 야 경찰이야 체포한다. 나와. 몇 시간부로 니네 너 헤네볼 체포하고 너 체포했다 체포한다. 야 얘 끌어내 채워. 야 이 새끼야 가만히 있어. 야 끌어내 채워. 내려. 다 알고 왔으니까 끝났어 이제. 수갑 갖고 와 수갑. 갖고 와 수갑. 한번 잘 생각해봐 누구랑 개연성 있는지. 네가 없었던 날 누가 하고 있었는지 생각을 해봐. 여성 피의자가 조직폭력배 피의자한테서 이제 공급 받아가지고 투약을 했다는 진술하고. 그리고 그 조직폭력배도 그 위에서 이제 공급해준 애가 있는데 조직폭력배를 건너뛰고 왜냐하면 수수료가 나가니까 바로 받아보려고 시도를 하다가 이제 그게 조직폭력배한테 걸렸어요. 모텔에 가서 CCTV를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로 여기 있다. 을 판매했던 조직폭력배의 정보를 확인하고 조직폭력배가 야구배트를 들고 올라가서 방에 들어갔다가 야구배트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확인이 됐고 그 외에도 이제 딱딱 잘 맞아 떨어지는 게 많았어요. 얘 집이 안중이니까 안중으로 빠지면 어연 아이씨나 서평택 아이씨도 빠진다고. 왔다. 양결이 오성이다 오성. 형 빨리 양결이 지난다. 빨리 가라. 그를 잡기 위해 모든 형사들이 총 212가 없는데 212가 안 뜨네. 자, 밀렸다. 420으로. 안중이 어느 정도는 얘기했을 거라고 자기도 짐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갑자기 이제 숨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위치가 확인되지 않던 중 핸드폰을 용의자가 계속 껐다 켰다가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이 켜졌고 저 벤츠다. 어디? 저 벤츠요. 베테랑 형사들의 눈썰미에 차량 한 대가 잡힙니다. 보고 가자. 앞뒤랑 만나네. 난 지금 그러면 지금 여기 맞다 누가 반종어거리 반종어거리 오케이 반종어 가시죠. 아 빨리 와. 아무튼 온다 우리 옆에 지난다. 맞다 자 저 섰다. 있어 어디 쪽에 차 대져 있냐. 우리 지금 가고 있어. 장수철으로 가는 그거다.
그렇게 피해자를 한 곳에 몰아넣고 차에서 뭐 꺼내네. 나 지금 따면 딱 좋은데. 따 빨리 딸만 해. 딸만 하면 따. 괜찮아. 우리 이제 다 왔어. 빨리 오고 다 왔다. 따. 빠르게 검거에 성공하는데요. 평택경찰서에서 왔어요. 더 XX. 네, 세워 계세요. 약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아니, 없어요? 타요. 차 다 열고 차 센터 해. 싹 가. 이게 없다던 말과 다르게 차량 수색을 하자마자 바로 숨겨져 있던 약을 발견합니다. 수색 천천히 해도 되니까 잘 보세요. 그만 때리지 않았는데. 때리진 않았다? 네, 맞았대는데? 클리어. 됐다? 이제 문 잠그자. 그때부터 저희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하지만 아직 모든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연결고리에 마지막 대상을 잡아야 합니다. 워낙에 범죄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집에도 살지 않고 현재 소재지도 모르고. 이 친구가 벤츠 차량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제 그 차량이 나오는 걸 확인했고 여자친구 집으로 가는 것까지 확인을 했었어요. CCTV로. CCTV를 통해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16시 45분 봐봐. 쟤 아니야? 저거 같은데? 뒤로 봐봐. 어? 왔다. 지금 우리가 끝날 때까지 봤는데 안 나왔어. 이거는 가스도 없는 거거든. 내가 저기 있을 거니까 여기서 보다가 전화해. 내려오면 전화할게. 우리가 강제적으로 문을 뜯거나 개방하면은 이걸 뭐 화장실 변기에 버린다거나 뭐 이런 행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 나오는 거 최소 안전하게.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잠복 근무가 시작되는데요. 왜 불건다. 곧이어 외출하려는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추워라. 들어와. 들어와. 손 들어와. 손 돌려. 응? 강의 2층에서 나왔다. 아유, 적당히 해요. 얘네들 공범들 잡아와가지고 포렌식을 했는데 걔가 너무 많이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공동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운반책과 당시 함께 동승하고 있었던 여자까지 모두 검거합니다. 이제 같이 마약을 투약을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조사를 받고 나서 병원을 갔다 왔는데 그 마약 상선이 면회를 와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수사 대상자인 상황에서 들고 왔잖아요. 게다가 운 좋게 또 다른 사범을 만나고 최종적으로 10명을 검거하게 됐습니다. 중에서 현재까지는 7명이 구속돼 있는. 3인조 강도 상해로 시작된 사건은 거미줄처럼 얽힌 진실을 밝히며 계속해서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한편 활기가 가득한 이곳은 바로 경마장입니다. 이곳에서는 불법 사설 경마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정상적인 경마고 나머지는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은 쉽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이에 베팅한 이들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피해액은 무려 110억가량의 거금입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액이 110억 상당입니다. 회장이 누군지 사장이 누군지 전무가 누군지 한번 파보자. 바로 이곳 광주에서 수사가 시작되는데요. 왜요? 배차 받은 거예요? 수사를 위해 출동 준비를 하는 형사. 사설 경마 사이트의 모든 뭐 배당판부터 할 수 있는 그게 본사가 있고요. 임대업을 할 수 있는 총판이죠. 본사 밑에 총판. 유저들을 모집해서 유저들이 건 배당금을 가지고 영업할 수 있는 대리죠. 그중 악명 높은 3명을 추적해온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총판이라는 거를 특정을 했고 용인에 있는 얘가 주모다. 거기로 진출해서 탐문을 하고 한계조는 성남 분당으로 가서 주거지 실제 거주 여부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추적에 추적을 거쳐 마침내 검거 작전이 시작됩니다. 요즘은 불법 사이트 운영한 친구들 자체가 다 조폭, 돈이 없고 자금줄이 딸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이제 도박 사이트나 파워볼 후배들한테 돈도 내려주고 용돈도 주고 해야 후배들도 아 선배님하고 90도로 인사하지 돈 따라가는 거예요. 경마 말고 파워볼도 있어 보면 그건 앞서 못 하겠다. 어차피 사설 경마 사이트 안에 파워볼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파워볼 틀려. 서버만 있으면 진짜 대박인데.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장소하고 시간 구애 없이 어디선들이
접속해서 할 수 있어서. 국적 제한도, 배팅 금액의 제한도 없는 도박판. 총판 A가 있는 용인과 B가 거주하는 성남. 일단 낫도네. 그때 봐 두 개 더 늘어났네. 야 이렇게 가까우면 기지고 중첩 배겠다. 그죠, 중첩되죠. 어. 그러나 B는 현재 위치가 평택으로 확인됩니다. 네, 지금 계속 평택에 있던데요. 평택? 언제부터? 아침부터요. 계속 평택에 있다 있어요. 똑같은 데로 계속 찍혀 있어요. 안 움직이고. 아니, 성남이 아니고 평택의 위치가 계속 확인이 돼가지고. 성남에 없는 것으로 확인돼가지고 수원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렇게 다 차량, 입출 차량 다 확인을 했거든요. 저희는 당연히 CCTV가 나올 줄 알았는데. 게다가 총판 씨는 위치 확인이 안 되는 상황. 확인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박도 이동을 하고 그래도 CCTV 확인이 안 돼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됐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는 좀 여기 높다는데. 예. 네. 그 두 개의 조로 나눠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성남하고 용인 수원하고 이렇게 갔는데 우리가 그때 그 자기 집 평택 안중에 내려갔다 간 상태라 경 확인은 객장이 없다고 해서 저희 보고 이제 송도 객장인지 없는지 확인 좀 해봐라 해서 각 설계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그들의 본거지를 찾아 수사를 시작합니다. 야 물 왔다 물. 거리가 너무 뛰어오는 거. 하고 있었다 가야 되잖아. 만약에 천문 나서 쫄아 나와버리면 그거 천문 있냐? 천문 있냐? 살펴. 저는 아니야. 천문 있다고. 비상 계단에. 전력판 인과지로 교체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이 언제 열릴지 알고 있어. 그게 문제. 그러면 지금 거기 계단 쪽 비상구 쪽에 몇 명 기다릴 거예요. 동 언니랑 이건. 하고 얘네들이 사업장인지부터 특정을 했어야 되는데 사업장인지 여부도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강제로 들어가게 되면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는 상황. 수사 작전이 공유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을 지킵니다. 사건을 잘해 검거를 잘해서 내려가야 된다는 그 무게감 때문에 마음 한 구석은 좀 긴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걸로 오면 총 3명이야, 3명. 용인에 총 70년생이고 지금 가장 위에 있는 총판 A부터 검거한 뒤 나머지 피의자들을 검거하기로 계획을 짭니다. 총부터 따야 된다. 두 번째는 박인데 평택에 있는 조폭으로 활동을 했어. 반항을 하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 친구 출신은 우리가 파악한 대로 지금 성남이야. 그들을 잡기 위해 총 3개의 조가 함께 움직이는데요. 그 인원만 20명가량입니다. 인정을 베풀다시피 더 느슨하게 이렇게 신병 확보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관리를 하면. 가자, 일로 가자. 각자의 위치로 이동하는 형사들. 한 6명에 3개 조, 18명, 20명 정도 동원이 됐거든요. 1조가 진입이 성공하면 동시다발적으로 2조, 3조가 그 박X라고 100X 검거하는 걸로 그렇게 나눠졌습니다. 언제 나올까? 그 나올 때를 잡아가지고 현장을 급습해서 검거하고 증거 자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해야 된다? 뭐? 모르고 말해야 된다. 잠깐 방문 좀 하러 왔습니다. 어디요? 예? 어디 방문 왔어요? 관리사무소요. 그리고 먼저 총판 A가 있는 건물에 찾아온 차 찾았습니다. 있습니다. 차. 그의 차량을 발견하고 대기하게 됩니다. 어때 오빠? 그나마 넓다고. 한번 사면 좀 여기 CCTV 볼 때가 많이 파악을. 여기 차도 잘 되는데 어디 있어? 잠시만요. 제가 엘리베이터 한번 가보자. 얼굴 확인이 안 되니까. 네. 위에 아래 검정색이야. 파란색 신발. 검바탕은 검정색이야. 여기다. 아, 건놈이다. 맞네. 2조도 CCTV를 통해 총판 B를 특정하고
얼굴을 확인한 뒤 대기합니다. 취소하시고요. 1조가 먼저 공부가 돼야 되니까 대기하다가 1조 따면 저희도 올라가서 땁니다. 아, 이제 색깔 흰색인가? 쫓아온 것 같은데? 아니다. 아니. 봐봐. 지하 2층도 있지? 지하 2층도 있을 거야. 네. 지하 2층. 됐다. 지색이구나, 지색. 마지막으로 3조. 주차된 차량을 확인하던 중 총판 C의 차량을 발견하고 대기하게 되는데요. 확인하고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해야 만약에 혹시 나중에 우리 관계가 발견하게 되면 그걸 확인할 그런 장자 영사랑 어떻게 건강할지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러던 중 그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타고 다니는 차량을 발견하고 저희들이 주차했을 때 바로 차가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범죄 조력자라든가 아니면 그 공범 내지 만날 그런 개연성이 있어서 차를 저희들이 그 추적을 하게 된 것이죠. 이쪽으로 10분 정도 조심스레 추적이 시작되고 앞에 있어가지고 봤어. 그러니까 가다가 뭐 이 근처에서 차를 세우고 다시 올 것 같으면 경기전에 올 것 같으면 보고 하기만 하고 오고 계속 추적하는 것이 무리일 것이다. 해 수정하게 되면 우리 차인지 아니까 배달아부터 말 것 같으니까 얘는 따로 두 명만 건강이 확실하게 되더라도 얘는 건강 자신이 있었습니다. 긴급 회의를 통해 발각되지 않도록 따라가는 것을 멈추는데요. 11시쯤 들어와 경기가 이미 50분 들어왔다. 쫓지 말라 했습니다. 한 템포 좀 늦춰봐야지. 갑자기 지배를 이렇게 나와버려 가지고 손 건강하기 전에 나와서. 이 검거할 수도 없잖아요. 뭐냐 이 친구를 검거해버리면 송 연락이 되면 모든 게 이 증거 확보는 안 되고 먼저 검거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정도면 이렇게 될 것 같다. 좀 더 기다려 보자. 뭐 이런 식입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공격적인 수사는 금물. 그렇게 경마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시간이 흐릅니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렇게 차 앞에다 대놓고 차를 네. 못 나가게. 3조는 총판 C의 차량을 막아서고 도주하지 못하도록 미리 준비를 하는 중. 옆에다 딱 제부로. 그때는 거기서 이제 체포하자는 생각으로 막았음. 못 나가게. 뭐 혹시 공범들한테 연락할 수 있으니까 그 현장에서 핸드폰을 압수하자. 못 연락 못하게. 네, 들어왔단다. 아, 들어왔대. 들어왔어. 점점 다가오는 경기 시간. 곧이어 본격적인 검거 작전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11번.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 안전하고 또 피의자들도 다치지 않게. 애인은 같이 들어왔구만. 걔가 있으면 걔가 질 거지. 그렇죠. 경기가 시작되었으니 내부에 있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베테랑 형사들의 집요한 수사가 계속되는데요. 안에 모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경마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라 제가 가면 바로 증거 인멸이
강제 개방이라든지 저희가 왔다는 것을 노출시키면 안 되고 비노출로 해야 됩니다. 세 군데다 스탠바이 하고 있구만. 네, 지금 제안님도 전복 중이고. 1팀만 따면 바로 올라가면 되겠다. 시발 장비가 왜 이래. 만약에 여기서 놓쳐버리면 딴 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날아가기 때문에 그때는 많이 좀 날카롭죠, 신경이.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일조가 먼저 배달원을 통해 현장을 급습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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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주간 도착청 정기환 수사관이에요. 저희는 한국마세프 위반 행동을 체포영장에 체포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범행을 부인하는 말을 계속하는데요. 아유, 나 오는 거 보는 거예요. 야, 네, 이거 핸드폰 줄 거예요. 핸드폰이요? 네. 왜 주는 거예요? 책에서 발견된 수상한 흔적까지. 책 잘라가지고 이렇게. 아니요. 또 왜 이렇게 되지? 나도 모르죠. 마사회 운영하는 거 해서 모르고. 사이트 운영, 사이트 운영. 아, 제가 한 건 2주 됐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증거를 발견합니다.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사이트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지역 사이트 운영자들한테 영상이라든가 배당표 뭐 이런 부분을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단속이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총판 A의 검거가 완료되자 다른 팀원들도 현장에 진입하고 다시 권약기에 한국 마세포 위반으로 체포영장에 체포해요. 예, 응급조사도 하나 왔어요, 실무주자. 잠깐 운전 내려 보세요. 네. 3명으로부터 압수한 거 휴대폰이 한 20여 점 이상이었고요. 컴퓨터 본체가 한 3대 정도. 여타 USB. 그네들이 기재해놨던 장부. 사건에 굉장히 좀 유리했던 그런 증거품들을 압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압수하는 거예요. 근데 정거 결국 총판 3인을 모두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그 상당한 인원이 아마 이 저희들한테 아마 검거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강북경찰서 지능수사팀이 주인공인데요. 수사과에서는 지능팀이 수사의 꽃이거든요. 지능팀은 특별법을 수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서울청에서 탑이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 웃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합니다. 오케이 캐피탈? 그게 쓰고 있는 게 있었어요? 저금리 대출을 무기로 사기가 시작되는데요. 저금리로 해준다. 저금리로 가? 예, 저금리로 해주기 전환을 해주겠다. 세 번 줬다는 거죠? 총 2,300만 원이죠. 일단은 먼저 피해자들한테 그 문자를 발송해, 문자를. 예를 들어서 코로나 기간에 정부에서 저리 금리로 대출해 준다. 문자를 딱 발송해. 그러면은 피해자들은 혹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핸드폰에 악성 앱 같은 걸 깔리게 돼요. 핸드폰에 어플이 악성 어플이 설치되는 순간 이제 표현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하나씩 확인되는 피의자들. 남자. 예, 그 꿈이 조금만. 처음에는 돈에 대한 그런 억울함이 제일 컸지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에 대한 그런 배신감이 제일 큰 거예요. 진짜 제가 잠을 지금까지도 잠을 못 자요. 제가. 피의자한테 자책감도 피워주면서 집안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범죄의 피해자인 이들은 되려 죄책감을 가집니다. 지금 이제 우리 그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하고 가는데 수목금 이 3일을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인데 오늘이 또 목요일이에요. 추적이 시작되는 순간 범행을 하는 장면을 최대한 체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검거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이용하기 때문에 하차를 한 두 명 정도는 해서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거책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CCTV 영상을 확보하게 되면 그 주거지 부분이 일단 설정이 되고요. 이 정도 반경 내에서 이 친구가 살겠구나.
현금 수거책을 잡기 위한 검거 계획이 시작됩니다. 몇 천만 원 날려버리면 이제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잘 봐야 돼. 신발을 잘 보고. 신발, 그다음 머리, 가방. 인상착의와 평소 행동 반경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진짜 어렵네. 네. 최근에도 범행을 한 게 드러났기 때문에. 주거지 근처에서 잠복을 시작합니다. 지시를 받고서 쭉 해서 빠른 걸음으로 가요. 시간이 흐르고 피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발견하는데요. 어? 불 켰다. 젊은 애인데? 아니. 저런 체격이 아니야. 가방도 아니네. 나왔다. 천천히 그녀를 따라 이동합니다. 빠른 걸음으로 가셔서 얼굴 한번 확인해요. 맞는데? 딱 염색한다. 그러다 택시 확 타요. 갑자기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여자. 좌회전, 좌회전 지금 신호 터졌잖아요. 좌회전 아직 터졌어요? 네. 아, 나 노란 머리 봤는데 분명히. 카메라 이렇게 카메라 될게요. 차량을 추적해 곧 한 곳에 정차하지만. 이제 저희가 추적을 하면서 뛰어 나갔을 때 급박해 보이고 일단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아 용의자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 급박하게 추적을 했는데 저희가 찾고 있는 용의자는 이 팔자형 걸음걸이였는데 그 여성은 걸음걸이가 약간 안장형 걸음걸이더라고요. 추적을 실패한 상황입니다. 형사들이 찾던 피의자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11시에서 12시 정도 사이에 주거지에서 출발하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결국 피의자 검거에 실패하고 2차 잠복이 시작되는데요. 어 나왔다. 곧이어 등장한 또 다른 여성. 갔다 올게. 그러면 네. 지금은 나가는 거라. 제대로 나가 산책하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이 얼굴이 맞는지 뭐 확인. 예. 그 저기 아까 그 얼굴로 맞는 것 같은데. CCTV에 찍힌 모습과 많은 부분이 일치하는데요. 제가 용의자 따라가 보니까 얼굴이랑 헤어스타일이랑 장신구가 똑같습니다. 나오고 저 골목 공간 지점에서 체포할 거니까요. 최종적으로 피의자임을 확인하고 체포하게 됩니다. 여기 피의자는 그 현금을 받으러 온 현금 수거체고요. 저희 관내에서 발생한 첫 번째 사건에서 처음 돈을 받아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수거책을 검거하러 나섰는데요. 일단 여기가 중요해. 어 일단 여기가 중요해요. 왜냐면 살아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 두 군데 아파트에서 뭘 봤다 이 신발 뭐 확대 한번 해주세요. 아 왼쪽 바지 찢어졌네. 하나 두 개 찢어졌잖아요. 그. 얘 하나 두 개 찢어졌잖아. 맞지? 많이 찢어진 게 아니라 찢어졌습니다. 아 맞지? 오케이. 택시가 막 여기 있었어요. 여기 어디 있어? 여기? 어.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내고 잠복을 시작합니다. 똑같잖아. 얘네. 맞아. 이 짐이랑 똑같잖아. 얘네. 나갔다 들어왔거든요. 어제 5시 한 20분 정도요. 예,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거. 어? 나온다. 나오는데? 집에서 나가기를 기다리던 중 완벽한 타이밍에 등장해 체포에 성공합니다. 두 개조로 차 두 대로 그 움직일 거고 한 개조는 경기도 시흥. 또 한 개조는 집 근처. 분명히 검거 작전이 시작되면 도주할 우려도 있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서 반항할 우려도 있고 경찰관의 부상도 예상이 되니까 그 부상 당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사기 피의자를 잡기 위한 출동. 회의적은 일단 회의적을 챙겨주세요. 형 회의적은 그 카트리지. 수거책으로 일을 하다가 큰 돈이 들어오면 먹튀를 하는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친 피의자입니다. 자기가 이제 먹고 튀었다고 해야 되나요? 네. 먹튀를 하는 중국 사람들한테 주다가 그
그러다가 뭐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단위가 큰 거였을 때 갖고 뛰는 거예요. 사기쳐먹은 돈을 다시 사기쳐먹는 자기네 신분이 명확하다. 이 돈을 가로채기 않겠다. 더 이상 먹튀를 하지 않는다는 인증을 받고요. 저는 일에 있어서 준 수상을 다 듣고 이해를 했고. 그 동영상 보잖아? 그럼 네. 담벼락에 주소지 붙어있어. 네. 그러나 인증 영상에 찍힌 한 주소. 주거지로 추정되는 곳을 가고 있고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어가지고 저희가 그 사람 인적사항이라든지 뭐 대충 성향 같은 건 다 파악해놓고 있어가지고 그를 찾기 위해 해당 주소지로 찾아갑니다. 찍었지. 여기에 집이라는 보장은 없잖아. 그렇죠. 파악한 주소지를 가봤는데 문이 잠겨있고 지금 불이 꺼져있어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온 거 알면 잠적해버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잡기가 어려워지고 근처 지하철역에서 잠복을 하기로 한 형사들. 근처 지하철로 보통 이동을 많이 하거든요. 연세 공원에서 잠복하고 한계도 나가서 하고 이동하는 게 가서 체포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비행을 하기 전에 비행을 하고 나서 그 시점을 보고 검거하는 걸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미리 그 연수역에 가서 저희가 잠복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각자 위치에서 자리를 지키기로 합니다. 1번 출구 쪽이 지금 광장 쪽이고요. 여기가 지하철이 올라가는 구조라 올라가다 뛰어서 갑자기 역으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주차장 쪽에 둘, 실내 셋, 2번 출구에 한 명 이렇게 도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리고 반항이 좀 심할 거라는 거 기선제압할 때 확실하게 도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가 필요한데요. 저는 여기서 혹시나 이쪽으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고 올라오는 순간 저도 바로 합류할 거예요. 예. 보이스라는 걸 애시 당초부터 알고 있었고 보이스라는 걸 알고 알면서도 그 일에 가담했기 때문에 재질도 나쁘고 더 나쁜 놈이죠. 두렵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행동할지가 전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뜻밖의 소식. 결국 철수하기로 하는 형사들. 인천에 어디 경찰서인가 경찰차가 있었어요. 형기대 차가. 형기대 차가 있으니까 이게 오다가 그걸 걔가 본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눈치를 챈 거죠. 얘가 눈치 챈 거 같으니까 형님 얘 이쪽으로 일단 철수하고. 뭐라고 또? 흰색 옷이에요. 흰색 옷. 청바지. 그러던 중 역사 내에서 피의자를 발견합니다. 오른손 또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 저기구나. 순식간에 그를 체포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남양주시에서 600만 원 받았잖아요. 네. 보이스피싱인 거 알고 받았잖아요. 네. 먹튀했죠, 그거 다. 네. 네, 인정하네. 주거책 3명 중에 두 명은 이미 부여가 된 상황이고 나머지 한 명을 저희가 수사해보니까 영국에 갔더라고요. 나머지 한 명까지 체포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잡는다. 꼭 잡는다. 언젠가는 검거가 되니 필히 자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웨이브 오리지널 시리즈 국가수사본부입니다. 실제 강력계 형사들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24시간 동안 따라다니는 리얼 탐사 프로그램인데요. 옴니버스식 형식으로 다양한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7개의 제작팀이 각지의 경찰서에 머물면서 동시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건을 받았던 사건을 재조명합니다. 100% 리얼 수사 다큐멘터리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직 웨이브에서 국가수사본부를 만나보세요.